예, 보면은 하이 반갑습니다 돼 있는데 전혀 스타일이 안 먹히고 있죠. 안 먹히고 있는 이유는 이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주는 방법은 헤더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링크 rel style sheet 그리고 href에서 style css styles.css죠. 그죠? styles니까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뭘까요? 이렇게 스타일이 먹혀있죠.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일반적으로 웹에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고 그 파일에서 이렇게 스타일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스타일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라인 방식입니다. 인라인 방식으로 해서 여기 그냥 그대로 여기다 스타일에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스타일에서 equal 컬러는 뭐 하나 넣어 주는 거죠. 컬러 그다음에 블루 아쿠아로 할까요? 아쿠아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칸 띄워 줄 수도 있죠.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두 군데 지금 스타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타일을 주고 있고 그리고 외부 파일에서도 스타일을 주고 있어요. p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죠. 그죠? 이번엔 빨간색을 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아쿠아를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인라인이 우선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인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라인으로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느냐니까 스타일해서 하나의 블럭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막 깨졌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많아졌는데 길어졌는데 스타일 태그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속에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바디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하고 다음에 H1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P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색상은 인라인이 우선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인라인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인라인을 지워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빨간색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H1은 없습니다. 없긴 한데 H1을 우리가 넣게 되면은 H1을 하나 넣어볼까요? H1 해서 우리가 coded Korea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됐죠. 배경색 H1P 이렇게 다 색상이 지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인라인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스타일 태그를 주는 방식이 있었고 세 번째는 맨 처음에 살펴봤던 거. 그죠? 다른 문서를 불러오는 거. 여기 있는 문서를 불러오는 방식입니다.